아, 나는 우리 사촌 누나가 내 대학교 또 선배야. 같은 학교, 원치 않게 그 학교로 같이 가. 하버드예요? 어, 아니. 하버드 가고 싶다. 하버드 놀러는 가봤어. 하버드 바로 옆에가 MIT거든. 네? MIT. MIT 공대. 공대 중에 제일 좋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 거기 아니야. 그냥 가보기만 했다고. 나 나오진 않아. 원래 대학원을 거길 가려고 했어. 가고 싶었어.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 하버드 가면요, 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동상 신발을 보잖아요. 너 알아? 가봤어요. 동상 만졌어? 동상 신발을 보잖아. 걔만 번쩍번쩍해. 사람들이 다 그것만 만지고, 거기 만지면 하버드 같아. 그럼 계단서 다 가지게. 그거 다 만져. 그리고 하버드 일단 도서관 개멋있어. 존나 커. 약간 그리스 신전 같아. 그렇게 크고요. MIT는 그냥 공대야, 학교가. 그리고 그 옆에가 보스턴이거든. 거기 보스턴에 가면 이제 크램차우더라고 있어요. 그 무슨 마켓인데. 거기서 거의 약간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프라임이 뭐냐면 뭐지? 조개 그 아씨 그 이만한 거 살 말랑말랑한 거 있는데 흰색깔 어? 흰색? 어? 관장? 어 관장 어 그거에다가 수프를 만들었는데 그 빵 있잖아 빵 안에다 이렇게 너무 하는 거야. 그게 제일 맛있어. 그거 존나 맛있어. 그건 한국에서도 팔아요. 아마 서브웨이 있을 거야. 먹을만해. 약간 그런 거 좋아해. 그리고 보스턴 도시가 진짜 이뻐. 보스턴 도시 진짜 이뻐. 약간 유럽풍. 너는 언제 갔다고? 몇 살 때 있었다고? 저희 2학년에서 학원에 있었어요. 2학년이면은 몇 년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 너네 16살, 초등학교 2학년이 9살이야. 7년 전 아니야? 7년 전이면 내가 한국 딱 돌아왔을 때. 내가 딱 한국 돌아왔어. 내가 2008년에 갔어요. 저희 태어나고 저희 태어나고 아 너네 태어나고 씨, 너 자꾸 매기는데 2008년에 가서요 2016년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2016년도에 다시 돌아왔고 나는 계속 6년 동안 유저지에서 유저지에서만 살았고 원래 한번 옮길 수가 있었어. 뉴욕으로 가거나 너는 그 꿈에 그리는 그 뉴욕 시티 맨하탄에 갈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뉴욕 주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었고요. 아니면은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갈 수가 있었고 아니면 지금 뉴욕 뉴저지에 머물러서 있었는데 대학교가 4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계속 머물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도 가봤어. 프린스턴 대학교. 거기 존나 멋있어. 호그와트. 내 이거 보여줄까? 뭔지 알아? 더블로. 딱 총나무. 이거 되게 편해. 나 되게 사실 떼려고 산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I have no separate negotiation. Negotiation 협상이죠. Guilty of hubris라고 되어 있네요. Guilty라고 되어 있는 guilty of A의 결점이 있는 guilty of A의 결점이 있는
자만의 결점이 있는 협상가들을 알고 있대요. 자, 지금 보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죠. Guilty of A, A의 결점이 있는, 자만의 결점이 있는. 그러니까 자만이라는 결점이 있는 협상가들, 자만심이 있는 그 결점, 그 협상가들은요. 종종 팠대요. 그들 자신의 무덤을 팠대요.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팠대요. 왜냐하면 once they have made it, take it or leave it over 이라고 되어 있어요. take it, 얻거나 냅두거나. 직역하면 이거거든. 얻거나 냅두거나야. 그러면 뭐예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런 말이거든. 근데 사실은 그 저거 할 필요 없는 그 뭐야. 내고를 주거나 받거나 할 여지가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내 주고 받고 할 여지가 없는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팠대요. 그들은요 dismiss 또는 tolerate, dismiss라고 하면 놓치는 거고요. 그리고 tolerate는 용인하다라는 말이죠. 너그럽게 봐주다. tolerate 너그럽게 봐주다 라고 하면 좀 이해하나? 용인하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요 빈칸할 수 없대요. The thought of losing face 라고 돼 있는데 생각인데 얼굴을 놓치는 생각을 빈칸할 수가 없었대요. 놓칠 수가 없었대요. 또는 용인할 수가 없었대요. 모함에 따라 by returning to table, 테이블에 돌아옴에 따라 테이블로 이렇게 returning 돌아오면서 요거를요 이거를요 놓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용인할 수가 없었대요. 이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왜 파고 있냐면요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했다면 그들은요 이 losing face라고 하면 얼굴을 놓치다라는 거잖아. 그 얼굴이라는 말이 일본어로 가오가 그럴 거야. 그래서 결국 체면을 중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얼굴을 놓치다라는 건 체면을 잃다라는 표현이야. 얼굴을 놓치다가 우리나라는 체면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체면을 잃다.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협상가들의 내용이 나왔고요. 집을 무덤으로 판대요. 결국은요 체면을 용인하거나 용인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놓치지 못하거나. 자 그럼 다시 한번 밑에 봅시다. 너는요 아마도 argue 주장할 거래요. that 이하라고 중요한 거죠. to display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대요. 이시 가져오고요. to display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거래요. a tough class and the resolve the 투부정사 1번이 display고 투부정사 2번이 resolve가 되는 거네요. resolve 해결하다라는 말이죠. 뭐를요? to the other side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 다른 편에 이거 동사로 안 쓰였네. 미안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Toughless, 존나 강한 거나 터프한 거나 resolve 뭐 해결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결심이라는 말로 쓰였을 거예요. 명사로 다른 쪽의 터프함과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너는 아무도 주장할 수 있대요. 하지만 평판을 얻는 것은요 for being tough, 터프하다는 것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은요 doesn't serve 역할하지 않는데요 너한테 잘 at the negotiation table 협상하는 테이블에서는요 잘 작동하지 않는데요 잘 역할하지 않는데요 사실요 평판인데 터프한 네고시에이터스의 평판은요 이것인데요 number of highly desirable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outcome 결과로서 이어집니다. 자
지금 문장 봐서 알겠지만 여기도 여기도 반이었고요. 여기도 여기도 반이었고요. 자, 그렇다는 내용은요. 그래서 지금 guilty 자만 아 뭐야 미안. 자만을 가진 이런 협상가들이라고 해서 이 협상가들에 대한 뉘앙스 자체가 guilty, hubris, hubris, 자만이라고 얘기 나오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 문장에서 나오는 게 이 새끼가 무덤을 파고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뭐 때문이냐면은 어떤 협상, 이 협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반적인 글 내용에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요, 이 네고시에이터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내용이 더 많이 나오죠. 단어 자체도 무덤을 판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만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결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어디가 있어요? 나 어디에요? 저기네. 예를 들어서 counterparties will treat you with great suspicion and act much tougher than they normally would 라고 되어있는데 suspicion이라고 하면은 의심이죠. suspect이거 단어 몇 개 정리하면 suspect는요 얘는 명사고 의심인데 동사로 의심하다예요. 같이 외워요. 의심, 의심하다. 의심스러움까지 suspicious 한꺼번에 외워 버리지. 자, counterparty라고 하면 상대방은요 너를 대할 거래요. 더 큰 의심을 가지고 대할 거고요. 행동할 거래요. 훨씬 더 터프하게 할 거래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터프하게 할 거래요. 자, 그러면요 네가 터프하게 하면 더 터프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아니야 거의.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desirable이 확실하게 됐네요. 그렇게 되면 위에도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요 체면을 놓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도 되죠. 그래서 tolerate까지 잡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볼게요. In an investigation of how In an investigation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affect how others treat you 라고 되어있네. 연구에서 어떻게 bargaining이라고 나와있는데 reputation의 그 뭐야 평판에 bargaining 교섭 평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를 대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사는요 저 사람이요 발견했대요. 데피아를요 터프가이는요 finish 끝낸대요. last 마지막에 끝낸대요. 터프한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마지막 끝낸대요. 무슨 말인지 보니까요 의미하는 거죠. 분사구문 들어가거든요. 데피아라고 사람들은요 네고시에서 협상하네요. 더 빈칸, 공격적이거나 관대한 누구랑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toughness, 그 뭐야 터프하다라는 평판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더 빈칸한 것을 의미한대요. 자, 결국은 터프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부정적인 내용 나왔죠? 그럼 뭘로 들어갈대? 시범 aggressive 밖에 없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신경질적으로 나왔을 때 웬만한 그 내공을 가지고 있거나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자기도 승질내지 않아. 사람이 처음부터 너 씨발 공부 안 해? 누가 씨발 공부 듣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너네도 하기 싫지 않아?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다 공부할 대박 지금 말을 이쁘니까 말이 정말로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확실하게 만든 것 같아. 좋은 말이 가야 좋은 말이 오지, 나쁜 말이 가면 나쁜 말밖에 안 오죠. 그래서 답은 얘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이것도 잠깐만 내가 프린트 좀 해줄게요. 마지막 문장에서